최준희. 최준희? 아세요? 최준희? 몇 살이에요? 2003년. 어리네. 3월 1일. 아, 그 최진실 딸. 맞아요? 네,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렇게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. 운이 어떤지. 이 운? 예. 네. 근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오빠가 지금 방송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방송 쪽으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이분은 모르겠어. 뭐 연기자를 하든 뭘 하든 모르겠는데 내면의 생각이 굉장히 많아. 그리고 그런 감정들 있죠. 뭔가 감정, 내면에 쌓여있는 감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이 만약에 글 쓰는 재주라든가 뭔가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좀 내 생각을 글로 적는 이런 것들을 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남, 최 이름 뭐였죠? 그 남자, 오빠, 오빠 최환이 아니야? 맞아. 최환이 군이랑 네. 이 최준이 형을 보면 그 부모님이 어쨌든 지금은 계시질 않잖아요. 그래서 할머니가 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의 공이 없지가 않아, 이분들은. 그냥 단지 옆에서 살아서 못 지켜줄 뿐이지 돌아가셨지만 부모님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이들을 생각을 하고 위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로 인해서 그 두 분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인맥이라든가 그런 인의 덕 부모님의 인덕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그걸 대물림 받으면서 이분들이 잘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분이 뭔가를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도 그 부모님의 지인들이라든가 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뒤에서 받쳐주고 밀어주고 위로 다시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방송일이라든가 연예계 쪽으로 나오셔도 그 분들이 도움을 주면서 많이 크게 성장을 할 것 같고 엄청 뛰어나게 뭐 탑으로까진 못 가요 사실상.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쪽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운이 좋다. 인지도는 있다? 네, 인지도가 쌓이고 일은 할 수 있다. 단지 엄마 아빠처럼 탑을 찍지 못하실 거야. 왜? 그래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조금 이렇게 어른들이 좀 이렇게 보는 면이 있잖아요. 잘 됐으면 좋겠다. 이렇게 좋은 눈으로 봐주는 것도 있지만 이들이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끌어안고 그걸 이겨내고 이걸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까지의 마음가짐은 조금 부족한 게 있거든요. 그걸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안정권에는 들 거다. 예, 부모의 덕으로 인해서 잘 된다? 예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상이 됐잖아요. 조상의 덕으로 인해서 이분들은 더 잘 되실 거야. 잘 돼야 될 것 같아.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진짜로.